하이브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낙산사로 봄꽃 구경 왔어요. 주차는 낙산사 유료 주차장에 하지 않고 그 건너편 무료 주차장에서 했어요. 매표소 옆 홍여문으로 들어갑니다. 산신각 뒤편으로 봄의 전령 복수초가 군락을 이루며 피어 있어요. 눈 속에서도 개화한다는 복수초는 눈 속에 피는 꽃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만큼 일찍 개화하여 설중화라 부르기도 합니다. 꽃말은 영원한 행복이랍니다. 복과 장수를 뜻하는 꽃 이름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만연한 시기에 꽃 이름처럼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하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댕그렁 우는 풍경 소리가 봄바람과 함께 은은하고 잔잔하게 울려 퍼지네요. 눈을 감고 잠시 바람에 스치우는 댕잎 소리를 들어봅니다. 부타전 뒤에 있는 해수 관음상을 보러 갑니다. 해수 관음상이 정말 거대하고 웅장하더라고요. 해수 관음상에서 내려다보는 거친 동해 바다가 정말 멋졌어요. 부타전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동네화가 귀엽네요. 보따락 지나 의상대 가는 길에 홍매화가 피었네요. 봄이 오기도 전인 1월과 2월에 눈이 내리는 시기에 피는 꽃들을 설중화라고 하며 그 중에 홍매화는 설중매라고도 한답니다. 어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봄꽃처럼 이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절벽 위에 의상대가 걷힙니다. 동남의 파도가 엄청납니다. 역시 파도는 동해 파도지요. 관동 팔경의 최고인 의상대입니다. 파도가 동남을
집어삼킬 듯 한다. 낙사당 방파제도 조망되는군요. 박산 달의 헌도라는 전통차 파는 곳인데 일찍 끝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잘 피해 다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